여러분들 저 오늘 술 존나 마실 거예요. 이 마시고 왔어요. 내나 폭탄 맞았노 유유. 머리가 터져버렸어. 머리 했어요 씨발. 나도 몰라. 머리 얘기하지 마. 똑같아 오늘. 머리 술 마시고 누구한테 발표. 아씨 머리 얘기하지 마. 나도 머리 X같아요. 내가 왜 이 머리 했는지 나도 몰라 씨발. 짜증나. 난쟤야 오늘 기분도 안 좋은 거 같은데. 그냥 스트리머 연애 비밀 폭로하자. 아니 이거 거의 10만원짜리 머리예요. 내가 제일 X같아 씨발. 그냥 3일 동안 머리 안 감은 거 아니냐? 아니야 머리. 아 씨발 씨발 그렇게 괴식당으로 청자한테 돈 뜯어가더니 10만원 주고 저딴 머리 해놓기. 아 저 머리 X같아요? 진짜 X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님들? 아 진짜로. 아니 나 베이비폼 해달라니까 이딴 머리 해줬어 씨발. 언제는 머리카락이 제 꽃털처럼 생기셨네요. 하하. 아 나 머리 X같아요. 아니 그분이 머리 해놓고 나한테 하는 말이, 아니 저기 손님 이런 머리 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이런 머리를 왜 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. 머리 이쁘다고 하는 새끼들한 이들이 제일 나쁜 새끼들이야. 머리 진심개족 같은. 에 우울해서 자살하겠다 이러다가 하이몬인 거냐고. 짜장면 존나 불었네. 안 먹어 씨발. 아니 나 씨발 이틀 뒤에 역캠이랑 합방인데. 여보세요? 어, 누나. 뭐야 너 왜 머리 그래. 아 진짜 별로야? 정상적인 머리도 봤었잖아. 어 정상적인 머리를 봤지. 이런 나여도 괜찮아? 솔직히 지금 내 머리 X같아가지고 그런 거지. 아니야 X같진 않고 그냥 귀여워. 대나디 볼 꼬집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다 지금. 아 진짜 누나 머리 스타일 안 봐? 난 안 보지. 나는 다른 거 보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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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왜 그래. 이틀 뒤에 그러면 보자. 나 젠가 준비해 간다. 아 섹스하고 싶다. 아 잠깐. 아니 하지마. 오! 아 뭐야! 아니 회장님! 자 여러분들 리액션 하겠습니다. 아 나 매실이 누나 나가면 안 돼? 지금 역캠이 보고 있으니까 좀 부끄러운데? 아 나 이틀 뒤에 봐야 된단 말이야. 깨라잖아 식스야 빨리 깨라. 저 꼭지가 근데 존나 내려앉았네. 크크 배꼽이랑 친구노. 긴장하세요. 오늘 꾸몄습니다. 고백갈기기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자 가자. 문희님 대 옹알공주님. 저 같은 경우에는 분미점이 되게 좋네요.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. 옹알공주님. 요를레이님 대 뽀구미. 확실히 2022년인가 보긴 하다. 뽀구미가 나오면은 뽀구미는 너무 정떨어지는 영상들을 많이 그리고 실제로 합방도 해봤기 때문에.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방송이랑 좀 다르게 진정성이 있다. 실제로 만나보니까 괜찮은 친구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요롤레이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농담이고. 아 그래도 뽀금이로 가도록 할게요. 자 달걀 누나 대 김찬희님. 함께했던 팀이었지만 공과사는 구분합시다. 찬희님 가겠습니다. 뭐를 나 때문에 은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방송. 야 이 미친놈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무슨. 제너나 눈 밑천 말고 고추 밑에 점 있는 나는 어떠냐. 그거 그건 가세요. 유이비님 대 애기님. 근데 애기 되게 이뻐졌다. 최근 사진인가? 저는 애기가 이상형이에요. 얼굴 이쁜 것 같아 되게. 근데 입을 좀 닫아야 돼. 그 롤 할 때 보면은 땡이 때문에 약간 딱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넌 제님도 입을 닫으셔야 할 때. 저는 입이 아니라 얼굴도 닫아야 됩니다. 취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옷 좀 치우고 하시면 안 될까요? 아니요. 변태 같네요. 아, 이걸 들어야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여수분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. 구원의 압박입니다. 한 명은 똥 닮는다라고. 똥 비약이라니 새끼야 말이 좀 심하시네. 엄마초님 대 정예진님. 아 엄마초가 아니라 입마초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게 내가 눈이 나쁘네요. 아 미안합니다. 가명아 들어가라. 저 세훈님 하겠습니다. 이하샤님 부다타님. 이하샤님 사랑합니다. 손눈에 반했습니다. 아니 말 안 통해도 여러분들 기계 사면 돼요. 인데 이시미 무기님. 이뻐. 아 렉이? 야 여기서 렉 걸렸어. 아니 뭐야 여기서 멈춘다고? 나 러시아로 가야 된다고.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. 팬들 무섭던데 큰일 나셨네요. 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. 팬님들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.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고 그냥 응원합니다. 여쁜 누나. 자 해기 가겠습니다. 박찬희님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지금 제가 이 지새끼 같은 새끼라고요? 아 벌써 찾아오신 것 같아요. 넌 뒤졌다. 스겔의 좌표 뿌렸다. 아니 왜 그러세요? 내가 뭐 했다고. 아니 뭐 고른 게 죄예요? 더 이상 우리 한테 재난 묻히면 저희도 이제 더는 못 참아요. 농담 아닙니다. 어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참고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여보세요? 여기 넘것 같아요. 이거 뭔데 X 건드냐고 이 시발 새끼야. 님 누구세요? 너 칼로 찔러 죽.
듣고 싶어? 제넌 씨 어디 사세요? 여기요.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대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여기 죄송합니다. 아니 미친놈이네 이거. 너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? 단톡방 폭발했다는 제야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한번 골라봐. 손가락 부러뜨려 버릴라니까. 저기요. 저 혹시 저 무서워서 그런데 아까 그 당사자분이랑 다시 연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택배 시킨 사람 맞죠? 예? 저기 문 앞인데. 어쩌다. 아니요 아니요. 아 저 이하사님이요. 이제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해요. 잘 있어요. 다시 만나요. 힘들었던 하루 많이